빼서 패턴을 떠서 제가 만들어서 수봉 시간, 수요일엔 봉제 시간에 만들어서 입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잠깐 살펴볼까요? 자, 지금 발렌티노 맨투맨 볼게요. 자, 먼저 뒷모습 보시면 제일 먼저 기장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발렌티노 기장은 힙에 걸쳤어요. 그런데 좀 짧아서 힙을 덮는 기장으로 저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앞부분 살펴볼게요. 앞부분에 보시면 자기 어깨에서 한 1반 정도 크게 어깨를 나갔어요. 자, 그리고 제일 발렌티노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지금 이렇게 앞에 시보리 부분이 이 겐조나 이 겐조처럼 이렇게 울지 않아서 시보리 부분을 많이 당기지 않아 좋고, 그 다음에 목 부분이 1인치 정도 시보리를 써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대신 겐조 거는 좀 답답하지가 않죠. 목을 좀 파서 좀 저도 목을 팔 거고, 품은 지금 발렌티노 께 좀 핏해요. 그래서 겐조 거에 핏을 좀 활용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거 제가 그럼 바로 한번 떠보겠습니다. 원형 준비해 주시고요. 앞판, 뒷판 원형 준비해 주시고요. 자, 먼저 기장을 체크해 볼게요. 기장을 한 28 정도로 제가 놔 볼게요. 자, 기장을 먼저 밑에서부터 위로 28 정도 위치되는 데다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기장 체크를 다 하셨으면 뒷판 원형을 자 끝부분에 기장 끝부분에 이렇게 맞춰서 올려놓아 주세요. 자, 그리고 어깨를 똑같이 지금 원형대로 카피를 해주시고, 자, 어깨가 제가 일반 정도 어깨를 자기 어깨보다 일반 정도 키운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 정도는 이렇게 지금 직선으로 나간 상태에서 일반 정도로 표시를 해 줄게요. 목 라인도 똑같이 카피해 주시고요. 자, 품은 제가 일반 정도 나갈 거예요. 품을 일반 정도 나가면 나간 만큼의 반을만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일반이 나갔으니까 4분의 3 정도를 내려주시는 거죠. 자, 나간 만큼의 반을 내려주는 거예요. 진동을. 자, 그렇게 하면 어깨와 진동을 연결시켜 줄게요. 자, 그리고 밑단이 아까 시보리가 당기지 않아서 덜 울게끔 하기 위해서 저도 한 4분의 3에서 1인치 정도를 밑에를 쳐줄게요. 밑에가 넓으면 시보리를 많이 당겨야 되기 때문에 밑에를 좀 쳐주면서 지금 시보리를 지금 2반 정도 놓고 시보리를 그렸고, 한 4분의 3 정도 몸판보다 작게 시보리를 놓게. 원래는 좀 더 겐조꺼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당기기 위해서 한 1인치에서 1인치 반 정도 당기는데 저는 한 4분의 3 정도만 살짝 당길 수 있도록, 울지 않도록. 자, 그럼 잘라 볼게요. 자, 앞판 똑같이 뒷판처럼 놔주시고요. 뒷판처럼 저렇게 잘 놔주시면 돼요. 자, 뒷판 한 것처럼 1반 나가면 4분의 3 내린다 해주시고, 어깨도 1반 크게 뒷판이랑 똑같아요. 자, 2반 시보리 놔주시고 4분의 3 작게 이렇게 하면 앞판 끝났고요. 자, 목을 좀 옆으로 좀 팔게요. 옆하고 앞을 옆하고 4분의 1 정도 좀 팔게요. 너무 답답하지 않도록. 자, 목 부분 지금 1인치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 시보리를 만들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표시를 해서, 여기 시보리예요.
자, 판이 끝났으면 잘라 볼게요. 자, 지금 목둘레 잘 보세요. 목둘레 자르기 전 목 처음 그 있죠? 4분의 1 팠던데 거기를 재주세요. 자, 뒷판도 4분의 1 파고 앞판이랑 똑같이 어깨 맞춰주시고 1인치로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다 그렸으면 원 그 팠던데 부분 여기 부분을 자로 재주세요. 앞판 뒷판 시보리 붙여주시고요. 자, 소매 한번 떠볼게요. 소매 반을 접어주시고요. 종이를 반을 접어주시고 중간 정도에 소매통을 일단 놔주시는 거야. 먼저 소매통을 놔주시고 자기 소매 둘레보다 한 3인치 정도 크게 놔주세요. 자기 팔둘레가 13, 뭐 10인치면 한 13, 뭐 그렇게 놔주시고 뒤 진동둘레하고 앞 진동둘레도 재주세요. 자, 아까 소매통 나갔잖아요. 소매통 부분 나간 데 부분이 뒤 진동 부분을 딱 접은 데랑 만나는 데를 찾으세요. 자, 8반이었으면 8반 위치되는데 9반이었으면 9반 위치가 딱 만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랑 먼저 소매통을 먼저 놔주시고 앞 진동하고 만나는 점에 접은 데랑 만나는 점을 찾아가지고 쭉 직선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소매 뜰 때 먼저 소매통 내가 15면 15, 16면 16을 놓고 접은 데랑 앞 진동이랑 이렇게 딱 그 직선을 만나는 데를 찾아가지고 직선을 그려주세요. 그게 앞 진동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3인치 위에 부분에 지금 위에 부분 3인치 밑에 부분에 143에서 2인치 정도 위치되는 데 표시해 주시고요. 자, 거기랑 연결시켜 주세요. 직선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암홀자로 곡을 예쁘게 자 쓰는 거 잘 보세요. 이렇게 곡 한번 휘어서 밑으로 또 한번 자, 이런 식으로 다 됐으면 앞에 진동하고 재보세요. 재면 한 반인치 정도 이게 모자랄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앞을 쟀을 때 반인치 정도 모자라면은 그게 정상이니까 이제 잘라보고 이렇게 기장을 놔볼게요. 자, 기장을 24반 정도 놓을 건데 먼저 기장에서 한 기장 소매통을 한 10인치에서 한 10반 정도 일단 놔주시고 그 다음 시보리 부분 한 2반 정도 시보리 부분 그린 다음에 거기서 시보리를 한 4분의 3 반인치에서 4분의 3 작게 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요 밑에가 시보리가 되는 거고 잘라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앞에 기장 다시 앞에 진동둘레랑 소매랑 길이 맞춰주시고 뒤랑 맞춰주시면 딱 맞는 점이 생길 거예요. 제일 중심에서 약간 반인치 온데 거기 표시해 주시고 자, 목시보리에 떠볼게요. 목시보리는 1인치로 하기로 했으니까 1인치를 놓고 아까 목둘레에 재놓은 게 있어요. 자르기 전에 재놨던데
여기 자르기 전에 재놨던 거예요. 자르고 난 다음에 말고 자르기 전에 재놨던 거 뒤 길이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 재던 거 표시해 주시고 자 골시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시볼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 끝냈네요. 저처럼 잘 따라했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매트맨 정도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왜? 원형 패턴만 뜰 줄 아시고 갖고 계시면은 모든 게 쉬워지니까 잘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 만날까요? 안녕!